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피리스가 스스로 인정하는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카이그린은 피리스와 수차례 대결을 펼치면서 그의 라이벌로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보디빌딩 매스컴과 미디어가 카이그린과 피리스의 대결을 다루면서 카이그린이 왜 피리스에게 졌는지는 이제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리스의 2013년도 모습입니다. 근육의 볼륨감은 물론 근육과 근육 사이의 갈라짐 역시 확연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둥근과 햄스트링 부분의 다이어트 레벨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리스와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한 데니스 울프의 대결을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런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데니스 울프의 넓은 체형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를 들어올린 이 포즈에서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이 피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데니스 울프입니다. 두 선수 모두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리스의 근육의 분리도가 데니스 울프에 비해서 근소하게 우세함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곽이 넓은 데니스 울프가 심미적으로 보았을 때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피리스가 더욱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데니스 울프의 종아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피리스는 이러한 부분 역시 데니스 울프에 비해서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두 선수의 팔의 두께와 별개로 피리스의 이두근의 솟아오름 정도와 삼두근의 둥근 모양이 데니스 울프에 비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두 선수의 하체 전면 앞다리의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흉곽이 넓은 데니스 울프는 이 포즈의 어원대로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잘 펼쳐지고 엑스테이퍼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리스는 흉곽이 좁아서 레스프레드 포즈를 취했을 때 근육이 굉장히 과해 보이고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보다는 팔 근육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먼저 측면 하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면 앞다리, 대퇴 이두, 둥근 이 세 가지 근육 무리근이 3등분으로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둥근의 결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끌어온 두 선수이죠. 근육의 두께감을 보이는 이 포즈에서도 데니스 울프는 피리스에 비해서 두께감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살짝 보이고 있는 외복사근의 근육의 다이어트 수준, 가슴 근육의 근육의 결,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의 근육의 분리도 등을 보았을 때 데니스 울프가 피리스에 비해서 전체적인 근육의 분리도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데니스 울프는 광배근이 굉장히 짧은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포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광배근의 기시점 자체가 피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데니스 울프는 기립근을 뒤로 젖혀서 광배 하부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피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프레임으로 눈길을 먼저 사로잡을 수 있는 데니스 울프이지만 전체적인 등 근육의 모양에서 피리스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두 선수의 둥근과 햄스트링을 보았을 때 다이어트의 수준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광배근의 기시점이 다소 노출이 되지 않는 이 포즈에서 데니스 울프는 피리스보다 넓은 프레임을 앞세워서 상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리스의 전매 특허인 중앙승모근의 두께감 역시 데니스 울프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포즈에서는 상체 쪽에서 오히려 데니스 울프에게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선수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서 보이는 안타까운 점은 두 선수 모두 복부 하부 쪽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데니스 울프 역시 훌륭한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리스의 승모근과 가슴 근육, 어깨, 팔 근육으로 떨어지는 두께감과 근육의 분리도는 데니스 울프가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데니스 울프의 어깨 근육에서 팔 근육으로 떨어지는 근육의 분리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핏줄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앱더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과거 데니스 울프는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음에도 가는 허리와 타이트한 복부로 인해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의 모습을 보면은 복근과 복근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리스 역시 복근이 포팩이기 때문에 이 포즈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의 두께감과 너비, 전면 앞다리 대퇴 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가 이 두 선수의 높은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제가 과거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데니스 울프같이 넓은 체형의 선수 혹은 피리스처럼 둥근 근육의 모양을 가진 선수들이 이 포즈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데니스 울프와 피리스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